자,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죠. 세상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자, 여러분, 이게 뻔한 말 같지만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냥 있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길을 가는데 앞에 돌덩이가 커다란 게 하나 있었다 이거죠.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다가 그냥 걸려 넘어지면 결국 무릎도 까지면서 결국 우리에게 걸림돌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 돌덩이의 위험성을 인식하시면서 정확하게 밟고 신중하게 지나간다면 우리에게는 아주 매우 중요한 디딤돌이 되는 것이죠. 유평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수능이란 것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냥 시험이 아니에요. 시험 이상이랍니다. 온갖 작것들이 모두 종합적으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단순하게, 그냥 내가 많이 알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그래, 점수 나오지. 그냥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꼭 제가 말씀드리지만 6평은 또 9평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모평은요, 반드시 치르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치르고 나서 이 직후의 우리 행동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남은 기간을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5개월이 남아있는 이유랍니다. 이때 결코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시점 이후가 우리에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해설 강의에서 제가 총평이라든가 해설 특강을 쭉 진행해 드리는데, 자, 총평, 문제 난이도가 어떻다? 아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빼고, 근데 난이도가 그렇게 예년에 비해서 막 어렵고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죠? 많은 이들이 겪었을 겁니다. 바로 시간적인 문제죠. 자, 뭐몇 페이지가 몇 분에 풀고 몇 분에 풀고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것은 불가항력이에요. 자기 스스로의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시간을 맞추려 하더라도 틀려가면서 맞추게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18, 19, 20번 이 킬러 문항이라고 하죠. 자, 그러나 버트 아니 이걸 풀 시간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4페이지를 진입할 때 안정적인 시간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물론 또 거기서 4페이지에서 몇 분이 남았다 치더라도 우리 특수론이 거기 적용되는 거 알죠?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1부터 3페이지까지 여기서가 바로 이 뒷부분의 문제를 제대로 안정적으로 손을 댈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따가 이걸 베스트 3로 풀어 드릴 텐데 사실 매우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너무나 긴장되고 막 떨다 보니까 제대로 떠오르지 않는 거죠. 머리가 하얘지는 것이죠. 자, 1부터 3페이지 유유. 자, 왜? 여러분 이거 생각하십시오. 뭐몇 페이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읽으면서 여러분들 절대 수동적으로 문장이 끌려가면 안 돼요. 그 읽으면서 키워드가 나오면 바로 문제에서 묻기 전에 수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그 키워드를 감싸고 있는 개념을 끄집어 놔야 해석으로 바로 매치, 즉 연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각 문항마다 수동적으로 그냥 문장이 끌려가 버리면 이거 뭐지? 머뭇, 우왕좌왕, 머리가 하얘지면서 하다가 10초를 보통 낭비합니다. 꼭 10초가 아니라 10초 정도. 매우 짧은 시간 같죠? 똑딱, 똑딱. 매우 짧은 시간 같죠? 그러나 이것이 15문항만 반복됐다고 해봐요. 연속되면 무려 150초 몇 분이에요? 2분이 넘습니다. 이렇게 자잘한 것 같지만 아주 사소한 별거 아닌 시간 같지만 이것이 누적이 되면 결국 4페이지에선 쓰나미가 된다는 겁니다. 자, 결국 여러분들 여기다 특히 시간 도둑의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6번, 7번, 9번, 11번, 14번. 이것은 단순히 시간만 여기서 잡아끈 것이 아니라 뇌도 귀찮아진답니다. 이런 것들을 볼때 바로바로 해석이 떠올라야 되는데 왜? 문장이 끌려가니까. 특히나 6번과 9번과 11번은 50%대, 뭐 49%, 51% 이러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낭비해버리니까 여기다가 이것까지. 그러니까 결국 안정적으로 문제를 풀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또한 가지는요. 이번에 그 6평 문제에서 예년에 비해서 조금 실망스러운 것, 뭐 제가 그럴 입장은 아니지만 뭐냐면 뉴턴 역학이 매우 다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세 문항가량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든가 반도체에 대한 물음이라든가 또 통신에서 무선 통신, 광통신이라든가 핵에너지 다수의 소단원 내용들이 빠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뉴턴 역학이 이제 앞으로 많이 나와 이게 대세가 돼 이런 섣부른 경향 판단은 좋지 않습니다. 물론 이 뉴턴 역학이 다수 세 문항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두 문항이 그닥 복잡한 내용은 아니랍니다. 뭐 이렇게 다수 세 문항이 나오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 뉴턴 역학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얽매이다 보면 전체를 놓칠 수가 있고 이것을 괜히 잘못된 흐름의 판단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이번 시험지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정확하게 봐두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좀 더 어떤 그 우리 시험이라든가 이 수능에 관한 이런 얘기들은 제가 시간적인 예인과 함께 또 문장에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과 함께 제가 캐스트라나 다음 주에나 준비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전체적인 것, 전체적인 해설, 이 6편 해설지가 없죠. 그래서 해설 강의를 많이 의존할 텐데 무엇보다도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직접 여러분들 뇌를 작동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자필 해설지를 그래요!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자필 해설지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제가 이런 표시를 해놓은 것은 이걸 먼저 봤으니 그 다음 이걸 생각하고 그걸 이걸 생각하는 것이다. 문제 첫 줄에서 뭘 읽으면 뭘 먼저 떠올리는 것이 정도가 되는 것이다. 그래야 시간이 빨리빨리 단축되고 해석이 바로 접근되는 겁니다. 생각의 순서, 그리고 동글방에 1, 동글방에 2 하면서 이렇게도 풀 수 있지만 이런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다라는 이런 풀이까지 여기에 모두 제가 직접 써서 공개, 오픈해드리고 제가 지금 그거 쓰느라고 좀 지금 늦게 왔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이거죠. 그러나 이 문제들이 그렇게 사실 복잡한 문제는 아니랍니다. 특히 19번 같은 경우는 유체 정력학과 동력학, 쌤이 캐스트 중에서 많이 말씀드렸죠. 이 문제들은 막 시계 전개가 아니야. 시계 전개가 아니로 정력학, 동력학, 식 세워놓고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가 말씀드렸죠. 유체 정력학, 동력학, 특히 동력학에서 이 기준선의 의미, 그래서 제가 버전업 실전 모의고사에서도 이거를 제시했던 것이고, 역시 18번에 역학적 평형, 여러분이 역학적 평형은요, 무슨 여러 가지 평법 이런 게 아니랍니다. 가장 핵심의 정석은 가장 효율적인 위치에 축을 잡아라. 그러면 돌림힘이 팍팍팍 없어져요. 아주 심플하게 문제를 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담아서 제가 버실모에도 또 빅사이즈 문제를 만들어놨고요. 또 20번 같은 경우 이 줄기차 외치는 것이죠. 기에 대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비보존 관계인데 이것도 아마 제가 캐스트에서 말씀드렸을 거야. 각 기의 질량이니까 각 기의 델타의 기.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비다라는 거. 사실 매우 간단한 것인데 시간이 쪼들다 보니까 이게 떠오르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18, 19, 20번을 먼저 풀어드리고 그리고 제가 남은 전문항을 쭉 특강으로 해드리는 그런 수로 잡겠습니다. 자, 다시 한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후에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수선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고요. 단순한 시험이고 문제 푼다고 되는 게 아니랍니다. 문제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그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들은 이 30분이라는 코스 답안지 마킹 시간 1분 빼야 돼요. 29분을 어떻게 우리가 요리하고 또 경영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을 제가 따로 준비해 드릴 것이고 우선 베스트 3 18번부터 가고 그리고 다시 1번부터 가겠습니다. 고!